씨 그 통화는 며칠째 좀 공개됐는데 대표님은 이 사안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 싶어가지고요. 제가 아침에 이제 원내대표님한테 말씀은 전에 들었는데 아직 그 기사를 직접 보거나 들어보진 못했습니다. 근데 전에 들은 얘기로는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세부적인 다른 얘기는 당에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는 입장이 좀 나왔거든요. 혹시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아니, 녹음 파일에 대통령 육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아직 못 들어봤는데 그것도 그 목소리가 본인 게 아니라는 취지인가요? 일단은 기억에 없고 당시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 관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뭐 관련이 없다라는 식으로 입장이 나왔습니다. 그런 세부적인 논쟁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예, 예, 고맙습니다. 그 녹취록 공개되면서 탄핵 여론이 앞으로 좀 생겨날 거라고 보시는지. 기자님이 생각해 보시죠. 작업이.